빌라도의 신문. 날이 밝자 원로들,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자, 말해보아라.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렇다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소린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대들이 말하였다. 모두들 들으셨습니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세상감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다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빌라도 총독님,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해서 붙잡아왔습니다. 그대가 유다인의 왕인가? 그것은 당신의 말이다. 저자는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고발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가? 갈릴라에서 여기까지 온 유다를 돌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그렇다면 갈릴레아 영주 헤로데에게 넘겨라. 빌라도 총독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 예수, 안 그래도 그 기적 한번 보고 싶었네. 어떤 기적을 제일 잘하나? 헤로데는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 여봐라, 오늘부터 총독과 잘 지내야겠으니 이자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돌려보내도록 해여라. 나는 그대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신문했지만 너희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로데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빌라도 총독님,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 예수 바라빠라는 죄수가 있는데 과월절 명절이니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빠요. 바라빠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갇힌 죄수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은 죽이고 바라빠를 놓아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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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무 소용이 없어.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대들이 맡아 처리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